계약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긴급 돌봄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교육청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선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보은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등교 개학이 5월 중순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도내 긴급 돌봄 학생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길어진 가정 육아와 학습 지도에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긴급 돌봄 참여 학생 수는 모두 1만 800여 명. 지난 3월 초에는 799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중식비와 인건비 등 긴급 돌봄 운영비를 전액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먼저 돌봄 전담 교사를 채용해 원격 수업 준비와 돌봄 교실 관리를 병행해야 했던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오전에는 원격 학습 도우미 선생님들께서 원격 학습을 도와주고 계시고, 오후에는 돌봄 전담사와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학생 건강 상태 확인서를 받고 있고, 1일 3회 체온 측정 및 손소독, 그리고 교구 및 교재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방과 후 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학부모들의 긴급 돌봄 교실 이용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저희 초등 저학년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학교 긴급 돌봄을 통해서 기본적인 케어는 물론이고 온라인 학습 등의 학업적인 부분도 만족스럽게 제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돌봄 교실 운영비에 부족분이 발생하면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하겠다며 안전하고 유익한 돌봄 교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전복은입니다.